물 위에서 수면에서 바닥을 보고 바닥에 붙어 있는 것들을 이제 잡는 건데 아무래도 워킹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워킹은 걸어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쉽게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왔다! 풀어요, 풀어! 야,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하는 거야, 너! 아, 너무 오랜만 아닙니까, 형님? 그렇죠, 예. 오랜만입니다. 저희 형님이 라오스 갔다 오셔가지고 지금 새까맣게 타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렵게 어렵게 촬영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잠깐 한국을 귀국했을 때 이렇게 촬영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 줌낙사상 최초로 그걸 합니다. 뭐 합니까 우리? 원래 줌낙의 그 꽃이죠, 이 스킨. 요게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해루질을 워킹이나 이렇게 좀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 좀 물에 들어가서 스킨 해루질,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명을 해서 이제 줍줍을 할 건데. 잘 하세요, 근데? 아유, 저야 뭐 끝내주죠. 거의 끝내지? 이제 해남이죠, 해남. 아, 나도 나는 오래돼서 나도 모르겠어. 근데 물이 뿌예요. 물이 뿌해. 물이 장마철이 어쩔 수 없어. 지금. 네, 지금 날씨가 아무래도 계속 비가 와가지고 좀 물이 뿌해서 그래서 조금 더 깊은 곳에 이동해서 저희가 할 거라 그 배를 타고 어떻게 보면 선상 해루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가서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가서 네, 보시죠. 오늘 가시죠. 옷도 그냥 갈아입고. 일단 옷부터 변신하고 오겠습니다. 짠, 누구나. 네, 가시죠, 형님. 네, 이제 지금 포인트 도착을 했는데, 일단 앞에는 뻘물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쪽으로 왔는데, 여기도 역시나 물색은 좀 탁합니다. 근데 이렇게 미리 말하는 건, 좀 못 잡아도 이해해달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여기 수심은 3m에서 4m권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굴밭이라고 하니까 그 굴밭 까먹으려는 소라 좀 어찌됐건 있겠죠. 이렇게까지 들어왔는데 없겠어요. 근데 눈이 보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이냐 안 보이냐가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우. 일단 들어가 볼게요. 이제 넣어 보세요. 아, 잠깐만. 나 빨대가 어디 갔지? 빨대. 대로그 하던 건. 아, 저기 뭐야? 스노클을 안 갖고 있어. 아, 여기는 그 시나리 샛별이도 저 바로 앞에. 저 바로 앞라인에. 이쪽에서 여기를 넘어가면 저쪽은 약식장이라 저희들은 저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저쪽으로도 약식장이라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요 안쪽은 약식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뭐 크게 위험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살도 약간. 일단 큰일 났습니다. 왜요? 수심이 한 3m는 좀 넘는 것 같은데 한 요만큼 가요. 바다가 보입니다? 한 요만큼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이쪽에 바닥이 지금 한 3m 조금 넘어요. 3m 꼬이 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원래 이제 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오르발을 채우고 가면서 바닥에 딱 보면 그걸 들어가서 딱 줘서 나와야 되는데 이건 들어가서 찾아야 들어가서 바닥을 치면서 가면서 찾아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이게 3m 쪽에서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바닥은 지금 현재 굴바닥이고 굴바닥이요. 굴바닥이고 만약에 소라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붙을 가능성은 좀 높죠. 아니 지금 시야는 안 나오고 시트 부력 때문에 너무 바닥 찍고 있기가 힘드니까 물속에서 돌 잡고 기어다니는데 돌도 별로 없어서 그냥 돌을 들고 다니는 거야.
지금 아이고 숨차.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수심 한번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동했는데 지금 보니까 수심이 약 2m 조금 넘어요. 그래서 힌지를 한번 하면 바닥에서 뻘이 일어나가지고 시야가 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요만한 소라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요만한 소라들 너무 작아. 그래도 참소라긴 해요. 그런 그래서 요런 것들은 놔버리고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도 수심이 낮으니까 핀질이나 이런 거는 조금 여유롭고 숨도 많이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뒤지니까 훨씬 더 수월해요. 오늘 좀 스킨 헤르질은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 어디에요 이거는 또? 아 여기는 지금 쌀썩은녀라는데 쌀썩은녀 예전에 세곡선에 가다가 전복되면서 이제 쌀이 썩었다 해서 쌀썩은녀고 여기 앞에 보이는 섬이 이제 망재 섬인데 여기 쌀썩은녀하고 망재 사이에 물이 지금 후드 지금 내려가는 데 있지 거기가 이제 포인트가 될 거야 이제 거기하고 여기 좀 하다가 만조 되면서 저쪽 안쪽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이쪽 라인 포인트 해가지고 이제 농어를 갖다 한번 우리한테 애증의 고기입니다. 중랑 역사상 농어를 잡은 적이 없어요. 아 이거 진짜 이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농어나 씨를 몇 번을 왔는데 농어가 지금 계속 안 나왔어요. 물론 잘 못 맞추기도 했지만 근데 또 이게 워킹이 솔직히 선상보다는 쉽지 않은 거 감안하지 쉬었으면 감사하겠는데 아무튼 나오겠죠 뭐 나올 거야. 고기는 뛰네. 뛰어? 숭어 숭어 숭어는 뜁니다 일단. 자 이제 포인트로 진입하겠습니다. 고고고. 아 다시 왔다가 이렇게 보면은 농어들이 붙는 자리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바위가 이제 모래사장이 있고 바위가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 그 바위 쪽에 만조에는 무조건 농어가 붙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지역 여건상 물이 넘어가는 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물이 빠져나가는 골창으로 이루어졌다든가 뭐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자리로서는. 거기가 이제 이쪽 쌀썩은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워낙에 또 옛날부터 여기 많이 나오던 지역이고. 지금 솔직히 잘 나오는 시즌은 맞는데. 며칠 동안 계속 잘 나왔다는데 오늘만 안 나온다는 것도 이상하고 지금 준비를 좀 잘 못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여름 때철에 되면 여기 농어 잘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몇 번씩 와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워킹으로는 잘 안 했어요. 항상 선상에서 많이 했는데 예전에 굿자 형님도 오늘 바다가 저를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가 지금 좀 아 근데 이렇게 물 받치면 이제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이제 수심층에 따라서 좀 이제 달라지고요 여기는 좀 약간 완만하게 좀 떨어지는 거 여기라 그래 좀 장타로 날려서 그냥 바닥 살짝 치고 나올 때 낚싯대를 약간 좀 들어주는 형태로 해서 지금 이제 바닥을 좀 잃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쇼크리더 같은 경우는 20파운드를 쓰고 있고 지금 합사 원줄은 1.2호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갯바위도 좀 약간 한 1.5 정도는 써주는데 지금 요즘 합사들이 너무 잘 나오니까 뭐 요즘에도 그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라인을 새로 요번에 이제 새로 감안해서 그런지 좀 약간 트러블이 약간 있는데 조금 이제 길라면 좀 괜찮아지겠죠. 또 트러블 나. 왠지 오늘은 모든 다 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원래 여기 지금 현지 분이 여기 계세요. 계셔가지고 지금 한 이틀 동안 농어가 그래도 한 두 자릿수 가까이 나왔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온 건데 안 나와요. 저희가 못해서 그런 거겠죠. 어떻게든 잡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원래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스킨헤르질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서 소라, 전복, 해삼 이런 거 좀 잔뜩 따서 그런 거로 좀 이렇게 자랑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낚시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농어 한 마리 정도 이렇게 딱 잡는 계획으로 왔는데 물색도 안 나와. 바닥 지형도 별로였어요. 근데 농어까지 안 나오고 농어 장비야 당연히 안 챙겼으니 또 아무튼 이래저래 힘든 하루입니다. 근데 한 마리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입질한 짝 받았거든요. 근데 농어는 아니었어요. 다라라락 막 이런 치는 거여가지고 아마 우럭 작은 거 아니나 놀래미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진짜 오늘 날이다 날. 아. 낚시 부러졌네요. 아, 자빠졌습니다. 제 인생 낚시에서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스킨에서 못 잡아 자빠져서 낚싯대 깨쳐먹어. 아, 민어 안 가져와. 아, 스트레스 받아. 낚싯대 또 있으세요? 아, 지금 캐스팅 때가 심지어 차를 또 안 갖고 왔잖아, 일로. 다 까쳐 먹었어. 낚싯대 불어 먹고 민어 몇 개 먹었어요? 두 개. 아니 건졌어요 하나. 하나에 먹었어 하나. 야 너 진짜 역대급이다. 아 오늘 내 인생에서 최악이다 최악. 다쳐 해를 가서 개똥 낚시에서 개똥 낚싯대 불어 먹어. 그것도 넘어져서 부러뜨리냐 어떻게? 넘어져서? 네. 넘어졌어요. 아. 근데 여기 물받침 나오겠구만 좀. 챙겨 먹은 거는. 입질도 못 받았습니까? 예, 지금 이제 포인트 문제가 열리겠죠. 만조 딱 앞으로도 한 시간 남았, 한 시간 반 좀 남았으니까. 이제 막 입질 들어오는데 나 낚싯대도 없고 그러니까 더 웃기겠다. 저는 구짜장님 하는 거 구경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낚싯대를 빨리 하나 가져오세요. 저 뒤에 있잖아요. 천금 만금입니다, 지금. 왔다! 천금 만근인데 이렇게 와주네. 농어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떨림이. 와 광어다 광어. 아. 광어입니까? 광어입니다 광어. 으라 차 차. 뭐해 빨리 내려가도 봤지. 아 뭘로 봐도 아파 죽고. 잠깐만요. 아 사이즈 괜찮다. 아 나 이거 핸 절로 보내줘. 아. 아! 야 할라 야 뭐야 할 일 없는 사람 이런 거 하는 거지 자. 저런 걸 잡고. 자자자자자자자 잡아라. 풀어 풀어. 야,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하는 거야, 너. 분량 나오겠냐,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드디어 광안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잡은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다쳐가지고 좀 쉬고 좀 낚싯대가 부러진 마음에 허탈한 마음에 좀 쉬고 있었는데 구장님이 광어를 잡았네요. 그래도 이렇게 갯바위에서 요만한 사이즈 광어 나면 뭐 훌륭하지 않습니까? 비록 저희가 지금 조가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요만한 사이즈 광어 이런 게 어디예요? 그래도 갯바위에서 이제 근데 물이 이제 거의 만조에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현지분이랑 같이 농어낚시 하시는데 나올 것 같아요. 광어가 너무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광어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이걸 어떡하지? 이거 어떡합니까? 방생해 줍니까? 안 됩니다. 저희 와이프가 광어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지금 현재 시간이 이제 7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오늘 만조가 이제 7시 40분이거든요.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은 4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피크입니다. 이제 이 시간대에 딱 나와야 되는데 영입니까? 나올 것 같습니까? 영입니다. 기분이 좀 쨈한다 이거. 지금 일단 베이트가 1도 안 보여요. 1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베이트가 없을 때 이런 캐스팅 낚시를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허공에다가 삽질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무튼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속에 그냥 캐스팅만 열심히 하는 느낌이에요. 아 이거 한 마리는 잡아야.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중낙원정대가 조과가 지금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거는 저희가 항상 해루질 물대를 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이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낚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나올 시간 됐어. 열심히 해봐. 전혀 기대가 안 와? 아까 얘기했지 던지는 만큼 누워나시는 던지는 캐스팅만큼 잡을 확률도 높다. 아까 여기 분이 그랬어요. 베이트 안 들어와서 푼 거 없는 것 같다고. 아 근데 오늘 베이트는 진짜 없다. 멸치가 아예 보이질 않아. 오늘은 깔끔하게 패배. 와 살다. 이런 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줌낙역사상 너무 그, 힘들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와, 그렇게 시간은 길지 않았는데. 어, 아까 그 수영하고 그게 이제 해를 준다고. 한 10년은 늙은 것 같아 지금. 거기다 다치고 낚싯대 부러지고 저는 그래도 구장님 이런 거 하나 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 해서 그래도 오늘 회 맛은 보게 생겼습니다. 간만에. 회든 맛든 뭐 해야 되겠어요. 밥이고 뭐고 잠이나 자고 싶어.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는 그래도 처음으로 스킨 해루질도 좀 약간 도전을 해보고 물론 해보긴 했지만 줌나기에서는 처음으로 해봤는데 그래도 올해 첫 스킨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서 그래도 잘하던데? 다음에는 하기 싫어요. 왜? 아, 물 맑을 때 내가 좋은 포인트로 내가 그때 내가 물 맑을 때 데리고 갈게. 네. 물 맑을 때 다시 스킨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물색 안 나올 때는 스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그래도 워킹으로 이만한 사이즈면. 그래도 60은 나오죠? 60은 나오겠다. 한국 낚시방송.